이번 영상은 지난 봄 패션아울 1탄에 이어서 봄 패션아울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방, 신발, 그리고 지갑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긴 말 말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메이드웰의 가죽 가방인데요. 이렇게 긴 끈으로 숄더백 형태로 멜 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 제 인스타랑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뭔가 낯이 익지 않나요? 제가 사실 이 가방을 한 개 더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 샀을 때는 이렇게 조금 빳빳하고 밝은 컬러의 브라운이고요. 이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닝이 되고 가죽이 부드러워져서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으로 바뀌는데요. 이 가방은 제가 한 4년 전에 뉴욕 여행을 갔을 때 구매를 해서 진짜 잘 들고 다녔던 가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커피를 쏟아가지고 여기 다 얼룩이 지고 가죽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으로 한 개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가방을 정말 잘 들고 다녔던 이유는 일단 가죽 가방은 보통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죽 가방은 굉장히 가벼웠고 수납 공간이 정말 넓어서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고 이거를 어깨에 맸을 때 정말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정말 좋은 컬러라서 요거 하나 매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패션 아이템은 똑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 제품은 똑같은 제품을 또 구매할 만큼 정말 데일리백으로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엘바테게브라는 브랜드의 미니백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가 마음에 들었어요. 핸드폰 하나나 화장품 몇 개 넣으면 벌써 꽉 차서 수납 공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맸을 때 정말 딱 이쁜 사이즈라서 여기저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앞쪽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위쪽에 카드를 넣는 곳이 있어요. 아무래도 안에 지갑 같은 걸 넣기에는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카드 지갑 형태로 끼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또 센스 있다고 느꼈고요. 이 가방의 또 좋은 점 하나는 끈 길이를 조절해서 다양하게 멜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렇게 길게 해서 크로스백 형태로 보통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짧게 해서 숄더백 형태로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길이를 더 짧게 해서 여기 뒤쪽에다가 끼우시면 허리 벨트백 형태로도 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갑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들고 다녔던 지갑이 요 구찌의 마몬트 지갑인데요. 때도 안 타고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한 소재여서 정말 잘 들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가죽이다 보니까 이런 카드 넣는 곳들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넣으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너무 이렇게 쓱 빠져가지고 카드를 잊어버릴 것 같은 느낌의 지갑을 제가 최근에 바꿨거든요. 최근에 바꾼 지갑이 바로 이 구찌의 홀스비 디테일 지갑입니다. 보시면 구찌 하면 떠오르는 이 홀스비 디테일이 있고 패턴도 구찌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구찌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안에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카드를 넣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여섯 군데에 카드 넣는 곳이 있고 이쪽에는 동전 넣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폐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공간들만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또 역할을 해서 요거 자체로도 뭔가 클러치 같이 멋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그 점이 또 마음에 들었던 지갑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생로랑의 지갑인데요. 요 제품도 보시면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YSL 이렇게 모노그램이 포인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카드 넣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열 군데에 카드 넣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지폐 넣는 공간이 있고
동전 넣는 공간이 이렇게 바깥으로 디테일이 빠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동전 넣는 곳이 넓어서 사실 요즘 동전은 많이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여기는 동전보다는 뭐 카드가 더 많으신 분들이나 명함이나 이런 것들 여기 안에다가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너무 마음에 들고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신발류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요 레이첼 콕스의 플랫슈즈입니다. 요 플랫슈즈는 보시면 앞쪽이 이렇게 리본 디테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이 빨강색 스티치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베이직하면서도 앞코가 살짝 또 사각코예요. 그래서 조금 더 유니크했던 제품입니다. 굽은 한 3cm 정도로 되어 있고 신었을 때 착화감이 굉장히 좋아서 처음 신고 나간 날에도 발 어느 한 군데 아픈 데 없이 잘 신고 다녔던 제품입니다.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제품 중에 이렇게 샤넬 플랫 슈즈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 리본이 들어간 디테일이 되게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에는 이 화이트 컬러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요거는 데님이나 뭐 슬랙스, 스커트 등등 다양하게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코아그먼트의 블러퍼입니다. 블러퍼는 이렇게 뒤축이 없는 슬리퍼 형태의 신발인데요. 제가 요런 블러퍼를 봄, 여름, 가을에 굉장히 잘 신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요런 또 딥한 브라운 컬러는 없어서 이번에 장만을 하게 되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사각형의 다소 투박해 보이는 요 앞코가 포인트인데요. 뭔가 여성스러운 룩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하고 매니시한 룩들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불편하면 안 신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신자마자 정말 편해서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수제하기 때문에 발 길이와 발볼도 이제 본인의 발에 맞춰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아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 패션아웃 2탄을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스타일링의 완성은 신발이랑 가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타일링의 마무리를 잘 하셔서 또 멋스러운 봄 코디 해보셨으면 좋겠고 2탄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1탄에서 소개해드린 의류들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1탄을 안 보신 분들은 1탄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